여성분들이 알 수 없었던 남들의 행동의 팩트 체크 핫도그 TV의 팩트 체크. 아마 사랑에 빠진 여성분들이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면 쟤는 어떻게 할까? 좋아하긴 할까?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오히려 선을 그어버리는 건 아닐까? 그래서 오늘의 주제, 여자가 좋아하는 걸 눈치챘을 때 남자들의 심리. 자, 일단 좋아한다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자기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죠. 아니,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데 아씨 왜 날 좋아해? 아, 내가 뭘 좋아할 때가 있다고. 이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더군다나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더 좋아해요. 바로 거울 앞으로 달려가서 이 정도면 좀 좋아할만 하긴 해. 네 집 자식인지 멀끔하게 생기긴 했어. 바로 자법을 때리죠. 그리고 당연히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호감이 아니에요. 근데 관심이에요. 그냥 딱 어떤 사람인가 정도의 관심 말이에요.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. 관심이 간 이후에 남자들의 행동. 여자가 좋은 경우, 싫은 경우, 애매한 경우, 이렇게 세 가지로 남자의 행동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좋은 경우는 상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좋아한다고 건네듣긴 했는데 진짜 좋아하나?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자분의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지켜볼 거예요.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이 맞나 검증해 보는 거예요. 자, 근데 내가 호감 표시를 했어. 그리고 분명 남자도 날 좋아하는 것 같은 요런 똑같은 상황이야. 이상하게 고백만 안 하고 애매한 상태로만 계속 있네. 자, 이럴 때는 오히려 좋아하는 걸 이왕 남자가 알아버렸으니까 고백 안 하면 너는 만인의 똥멍청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신을 줘버리세요. 그러면 남자는 옳다구나, 얘가 날 좋아하는 게 맞구나, 어 나도 나 좋아 하고 고백을 할 겁니다. 자, 두 번째, 싫은 경우. 관심 있게 살펴봤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. 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. 이럴 때는 남자들이 선을 딱 그을 거예요. 오바해서 먼저, 저 미안한데 나는 너한테 관심 별로 없거든, 마음을 좀 접어주길 바래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, 여자분이 조금이라도 먼저 다가오려고 한다면 답장을 아예 안 하거나 더 가까워질 구실을 못 만들게 회피할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백체크! 답장을 안 하는 것만 가지고 피하는 것 같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이게 싫어서 피하는 건지 아니면 애매해서 선뜻 연락을 못 하겠는 건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세 번째, 애매한 경우. 생각보다 엄청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평소에 그다지 좋다는 감정은 들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를 좋아한대. 피하고 싶거나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막 들이댈 정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은 일단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내가 얘를 더 좋아하게 될지 안 좋아하게 될지를 판단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 한번 만나봐야지. 그렇죠. 남자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애매하면 오히려 여자분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어필을 막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결론은 남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애매하든 간에 무조건 표현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멍청한 건 없어요. 이건 팩트입니다.